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네. 이제 좀 뜬금포. 좀 뜬금포인데. 여기 평택하고 성탄 쪽에는 네. 성탄이죠, 성탄. 네네. 이쪽에는 미군 부대가 많잖아요, 사실상. 네네, 두 군데. 네. 있는데 미국인들도 점을 보러 오는지. 미국인들이 점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네. 이제 같이 사는 부인을 데리고 오거나 그러니까 한국분일 때 이렇게 네. 통역을 해주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여기는 외국인분들이 좀 미국인이 구슬해요? 미국인이 구슬한 적은 없고요. 그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근데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인하고 관련된 분인지는 모르고 한 여자분이 이제 오셨는데 점을 봤어 그랬고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셨어. 네. 이혼을 하시고서는 이제 와갖고 뭐 사업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구슬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구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상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조상을 천도를 시키자는 몸에 실어서 네. 근데 이제 전남편한테 자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남편 상도 이렇게 애들 밝혀주자고 차리잖아요. 근데 조상은 난 그분 본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었던 거 몰랐던 거야. 네. 근데 정말 이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력 신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맨날 한국 사람 조상들만 상대를 하다가 네. 딱 조상 옷을 잡았는데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 그런 진짜 신을 받아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 여자분 나한테 속인 거지 어떻게 말하자면. 네. 전 남편이 미국인이에요라는 말을 안 했고 또 아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타할 때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 네. 그렇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조상원에서 잡고서 이거 좀 이상해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선형으로 이게 눈으로 살짝 보이는 게 외국 사람인 거야.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 외국 영이 실려야 되잖아. 네.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나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나. 그래갖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아 합의 그냥 다 잘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막 신용만 몸으로 하다가. 그렇게 해서 조상을 좀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조상에 실려서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했다 막 이렇게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것보다 그 사람 막 그래서 그분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되게 잘 됐어. 잘 됐는데 아 이게 진짜 영혼도 국제적이구나. 아, 국제적 영가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옷을 해드리고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고 하면 다 이렇게 자손들을 돌봐주시는 거는 다 같구나. 근데 그렇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굿은 아직도 어려워요. 진짜. 외국분들도 네. 굿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잘 믿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분들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의심이 많거든. 근데 외국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네. 이렇게 나쁜 얘기를 들으면 조심하겠노라 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감사하다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굿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에 해서 굿도 좀 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양인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런 거에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보다 조금 더 솔직한 면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 진짜 그날 굿하면서 그래서 처음이었거든. 근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외국 사람 실력이 들어갖고 혼령이 들어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 그런 마음만 좋게 보시는구나. 근데 또 그냥 반이 그래도 잘 풀리고 해서 나름 굉장히 보람 있었던 굿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굿이? 예. 근데 예를 들어 흑인 분들이 많이 와요? 백인 분들이 많이 백인. 와요? 백인 분들이 많이 와요. 백인 분들이? 예. 백인 분들이 많이 와요. 어찌됐든 이제 그 평택이니까 네. 좀 많이 오는 거 국제적 도시라 우리가 평택시가 그래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네. 점 봐주신 분이 네. 선생님 연락처는 드렸어요. 네. 드렸고 감사하다고 선물을 하나 보낸다고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나 진짜 걱정돼. 내가 나오는 대로 점은 보긴 봤는데 아니, 나 진짜 걱정돼요. 혹시나 전화 오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는 해드리죠. 근데 이게 아무튼 끝낼게요 선생님.
예. 좀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씁쓸해. 그치, 마음이 안 좋지. 그쵸. 그럴게요.